24년 5월 두세객시에서 72년 공시를 완료하고 금일 착공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사의 준공기한은 26년 6월이며 25년 말까지 상행선 우선계통을 묶들어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튼튼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구발 하이패스 IC 연결도로의 홍보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 화면으로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변화를 주저하지 않아 미래 첨단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해보고 희망과 기회의 도시 이창.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성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창식의 파워와 이천시는 남북을 가르는 중부고속도로와 본천을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한반도 한복판의 교통 요충지로서 좋은 상업 입지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조기 개통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구발 하이패스 IC가 개통된 경우 1년 예측 교통량은 1만 5,000시대, 2천 IC에 집중된 교통량이 개선되고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SK하이패스 접근성 개선을 통한 글로벌 넘버원 AI 반도체 제조 회사를 비롯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수익률의 전기요건 강화와 함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청 중부 지역 시민들의 사회 접근성이 개선되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최고의 교통 여건과 더불어 반도체 기반의 미래 첨단 산업 도시로 운영을 키우고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갈 2010년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기회의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출발선에 이번 한국의 아이시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 김기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도로의 착공식을 갖게 된 것을 23만 2천 시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착공식을 기념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내 외국인과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오늘 사실 그 송석준 국회의원님이 엄청 이거를 준비를 열정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법사위가 국회 법사위 위원이신데요. 법사위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대상이냐 아니냐 갖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아마 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오늘 여기를 못 오셨어요.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님, 김동섭 SK 하이닉스 대회 협력 사장님, 또 2012에 박명석 의장님과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님께서도 많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착공식을 갖는 도로 구간은 SK 하이닉스와 주변 도시개발용으로 2000 IC 통행량은 지속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해왔고 또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의 위험까지 높아져 도로를 확장하고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은 이천시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하이패스 IC와 연결도로 사업을 위해 이천시와 한국도로공사 SK하이닉스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비 540억 원에 대하여 SK하이닉스와 이천시가 50%씩 공동으로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발 하이패스 IC 나들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부발 가자리에서 대월면 대흥리를 연결하는 1.8km 구간은 이천시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수건사업인 부발 하이패스 IC와 연결도로가 준공이 된다면 이천 IC에 집중되는 교통량이 분산되어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SK하이닉스 접근성이 개선되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우리 사업과 더불어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동이천 IC와 성남 장원 자동차 전용도로 60으로 구치도 75선 동 이천의 새로운 비단길이 열릴 예정으로 이천 시민 모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6월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당당히 저희가 8위를 차지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힘써주신 우리 함진규 도로구 한국도로공사 사장님,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 사장님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공사에서는 안전하고 철저한 시공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열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천 시민 그리고 해외 기민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도로공사 한진규 사장입니다. 마침내 오늘 이곳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구발 하이패스 IC 연결 도로가 착공을 합니다. 조금 아까 이천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333억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사업 기간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약 2년 동안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한국도로공사가 전국에 이런 크고 작은 개설해야 할 도로뿐만이 아니라 IC, 뭐 확장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특히 이곳에서 오늘 착공하는 SK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천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핵심 반도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히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불편을 인내하며 성원해주고 협조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 송석준 국회의원님과 역동적인 시정을 펼치고 계신 이천시장님 그리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 김동석 SK하이닉스 대외협력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곳 이천은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여러 국도가 지나는 사동 팔탈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가중되는 이천 IC의 교통 수요로 인해서 주민 불편은 물론 기업 활동에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구발 하이패스 IC와 연결되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와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 도로는 1.8km의 짧은 구간이지만 향후 구발 하이패스 IC와 함께 개통이 되면 교통량 분산에 따른 시민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SK 하이닉스 등 이천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서울 등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물류비 절감과 인력, 기술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로 인한 반도체 산업의 직접화와 지역 균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길이 열리면 경제가 되살아나고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 도로공사도 구발 하이패스 IC 연결 도로와 발맞춰서 구발 하이패스 IC가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까지 함께해 주실 주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격려와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착공식을 축하드리면서 이천 시민 여러분의 헌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K 하이닉스 대협력 사장 교수입니다. 바쁘신 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김경희 이천 시장님, 박명규 도로공사 사장님, 그리고 박명석 CEO 의장님,
일단 2012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SK 하이닉스가 한 4만 명 정도의 구성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내 3만 2천 명 정도 있는데요. 나머지 8천 명 정도가 해외에 있습니다. 그중에 2만 명이 이천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사업자이고 마트팹이 있는 자리고 그리고 우리 본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차량을 좀 더 구성원들 복지 차원에서 리무진 차량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 차량이 하루에 움직이는 게 한 1000대 정도 됩니다. 통근 차량이. 그래서 그 2000부터 1000지방 가지고도 도저히 이 그 출퇴근 때 차가 막혀서 1000지 빠져나가는데 30분 이상 걸려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 구성원들 복지 등등에서 안 돼서 저희들 2019년부터 저희들 하나 더 만드는 걸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축적을 하다가 특히 시장님과 함께 이제 했는데 특히 도로공사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인터체인지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인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계속 좀 묶여 있었는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함진규 사장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아니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이 뭘 갖고 묶고 사는데 그렇게 따로 그 다 묶어 사냐 고발 하이패스 인터체인지는 따로 생각해서 빨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이제 그 추진력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 직원들의 복지나 그 다음에 차량 동행이나 등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반도체는 다 비행기로 수출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서 인천공항으로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데 아마 물류에 상당한 소통이 빨라져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골에 밭을 메고 있는 할머니인데 가서 할머니 HBM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으면 하이밴드위스 메모리지 그 우리말로는 고대폭 메모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그 정도로 HBM이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AI 메모리의 최첨단을 갖다 HBM에서 5세대 HBM 3E까지 저희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올해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다운턴이 와서 한 7조 7천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업턴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아마 2010도 지방세가 안 들어와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올해 작년 4분기부터 저희들이 흑자로 돌아섰고요. 올해 증권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은 20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참으시면 내년에 저희들이 법인세도 많이 낼 거고 거기에 붙는 지방세도 상당히 많이 낼 겁니다. 그래서 수천억 원의 지방세가 예산으로 들어갈 텐데 내년에 좋은 활동이나 행사들 많이 하시고요. 특히 저희들 직원들 중에 지금 2천에 있는 한 2만 명 중에 근무하는 2만 명 정도 중에 한 8천 명 정도가 이천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이천 주민들이자 우리 하이닉스 구성원들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이게 인터체인지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신 김경희 전 시장님 그리고 오늘 오시지 못하셨지만 심석준 의원님 그리고 오늘 멀리서 참석해 주신 함진규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 의회의장 박명도입니다. 오늘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공사 축공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사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송석준 국회의원님과 김경희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천 부발 하이패스 IC 사업에
애써 주시고 계시는 한정규 한국도로공사 사장님, 또 김동섭 SK 하이닉스 대영역 사장님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역동과 중부고속도로, 영동과 중부고속도로가 접하고 있어 세계 반도체의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확장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그에 맞는 공공인프라를 공급하며 경제를 활성화하고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교통량을 분산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며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본사업에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끝으로 다시 한번 구발 하이패스 IC 연결도로공사 착공식을 축하드리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레머니를 위해서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이 다 끝이 났을까요? 자, 우리 모두 여기에 모인 마음은 하나일 겁니다. 구발 하이패스 RC 연결도로가 안정하게 잘 착공이 돼서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더 발전하게 말하는 마음을 모으는 자리인데요. 자, 그럼 발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발 하이패스 RC 연결도로의 착공을 기원하며